잠수나. 한가리지. 멍석 간식으로. 간식. 오늘은 똥 먹지 마라. 수고한다. 어! 아, 안녕하세요, 형님. 오! 물어. 야. 물어. 아직도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그 유명한. 야. 빵빵 터뜨리잖아. 보통 비주얼 덩어리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다워. 누가 그 사람들이 웃기는 게 네가 들은다고 하니까 자 화이팅! 아 잠깐만 어떻게 집이다. 여기야 남준아, 여기야 남준아, 우리 집으로 와. 집을 갔더니 많이 조용해졌어. 정말 싸게 났어? 싸게 났다. 어떻게? 싸게 났어요. 오. 이야. 야, 이 물 주니까 이 그림 참 좋네. 야, 사람이 참 좋아 보이네. 야, 그림 아름답지 않냐나? 이 정도 형편하게. 일 다 끝났어요? 혼자 일 더 해야 되겠네. 안심가. 어휴. 그래, 강의 잘했어? 잘했어요. 형 다 끝나면 오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아, 그러니까. 농사하면 재밌는데, 이거. 밥 먹을 때 되니까. 우리. 밥상 차리네, 그렇지. 자, 먹읍시다. 잘 먹습니다. 아, 이거 내일 먹겠다, 이거. 아, 계란국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가 이렇게 새까만 짜장 처음 볼 거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색깔이 좀 아니 그냥 색깔이
아니 새까매. 시커머네 진짜. 밥이 꼬두밥인데 누가 했지 이거 밥은? 물을 많이 넣는데 이러네. 그지 꼬두밥인 건 알지 너. 응 알아. 밥이 왜 이렇게 흐리겄냐. 정진아 미안해. 미안하다. 야 그래도 이제 귀농화 가지고 짜장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삭하면 짜장밥을 말이야. 나 먹는다. 이거 봐,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요? 맛있어. 맛있는 거야? 어, 맛있어. 응. 밥이 너무 많이 갔다. 응? 밥이 너무 많이 갔어. 밥이요? 태훈아, 태훈아. 응? 나 우리 밥 안 할게요. 그게 아니고. 주방을 떠나라. 응? 주방을 떠나라고. 응? 맛있어. 니가 했잖아. 고기도 너무 많아. 니가 했잖아. 먹으면 한데 되게 맛있는데. 응. 잘 먹었다. 정진이가 사실은 그 오늘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귀농하면서 마지막 채설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배낭여행을 떠나잖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막 겹쳐가지고 스케줄상 아주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떠나게 됐어요. 먼저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 자격은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스케줄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아니, 원래 얘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워낙 스케줄이 비어가지고 우린이 형이랑 저랑 좀 이렇게 약간 좀 콤비 느낌이 좀 있어서 아 그래 같이 아 그래 같이 떠나려고? 언제든지 얘기해도 돼. 아니 편하게 얘기해.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진짜 좀 너무 아 좀 서운해요 마음이. Okay. 제가 이제 일단은 죄송 하셨는데 근데 작년에 모든 형님들이 너무 양해를 잘해주셔서 물론 제가 해외 촬영을 많이 해야 되는 드라마였는데 그래서 제가 무사히 촬영할 수 있도록 형님들이 제 스케줄을 되게 양해도 많이 해주셨는데 원래 지금 배우이다 보니까 또 올해 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한 번 더 부탁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다. 형님들이 작년에 너무 저희 스케줄을 다 맞춰주셨는데 빠지게 되면 또 시청자분들이나 또 형님들한테나 너무너무 죄송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조율 끝에 이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했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못했어. 웃는 법도 기억 안 나.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나씩. 저는 뭐 뭘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우리들 추억을 담는 거는 야 의미가 있다. 보자. 사진하고. 아 이거 둘 중에 그게 그래? 문제야. 그렇지. 세네 번째 안에 이거 꽃중년 이거는 꽃중년. 꽃중년 잊지 말라. 비빔 자리를 이거 이제 물로 받아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계 덩어리를 우뚝 쳐봐. 요감 덩어리 이런 거. 요감 덩어리 이런 거. 그래. 그런 거 하란 말이야. 요감 덩어리 얼마지? 빵빵 터지잖아. 요감 덩어리. 그거 아세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국어사전에 단어로 올라갔어요. 비덩이. 비덩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스마트폰 검색해 보세요, 진짜로. 우리나라 말이 돼버렸나 봐. 진짜 있죠? 비덩. 비주얼 덩어리.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다워. 국어사전에 들어갔다고요? 그때니까요. 진짜로. 국어사전에 등재시킨 단어를 갖고 있는. 한핵을 걷네. 아,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야, 이거. 윤석인들은 뭐 또. 저는 사실 그 지리산 갈 때. 정진이가 뒤에서 받침 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때 한 모금 마셨던 그 보온병의 차가 큰 일이라서 보온병 하나 어떻게 보온병이야 그냥 그 등산 같은 거 할 때 따뜻하게 먹어라. 네. 준혁이도 뭐 사인공인데요. 준혁이 야구 좋아하잖아. 네. 야구 좋아하니까 나도 하나 주기로 해놓고.